민주당이라는 것을 두고는 충청남도의 그 항일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는 잠재울 수가 없다는 거죠. 정신적인, 실질적인 그 어떤 그 항일의 큰 리더죠. 수당 이남규. 그는 21살이던 1875년에 과거에 합격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승정원 우승지를 비롯해 고종 황제의 자문관인 국내부 특진관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문장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던 그는 단재 신채호의 스승이기도 했다. 당대 대표적 문장가이자 문관이었던 수당 이남규. 그는 어떤 이유로 일제의 탄압의 대상이 됐고 그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했던 것일까? 과거에 급제하셔서 여러 벼슬을 거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참판의 지위까지 올라가셨고 그 후에 갑오개혁 이후에 직제가 바뀌어서 예, 최후에 받으셨던 건 국내부 특진관으로서 일을 마치신 분입니다. 고종의 최측근이었던 이남규. 그는 1893년 일본의 내정 간섭, 1895년의 명성황후 시해 사건, 1905년 을사늑약 체결 등 일본의 침탈이 있을 때마다 누구보다 소리를 높여 고종에게 일제와의 결전을 주장했다. 이남규가 일본의 감시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더 큰 이유, 그것은 바로 이남규가 홍주 의병의 막구 실세였기 때문이다. 의병들의 후원자이자 참모 역할까지 했던 이남규. 그런 이유로 이남규는 아들 이충구와 함께 공주옥에 갇혀 고문까지 당한다. 수당 이남규 선생이 그 댁이 그 말하자면 그 홍주의병의 근거지가 된 거죠. 그래서 홍주의병의 여러 가지 어떤 운동의 또 어떤 그 방향의 모색이 수당 이남규 선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본 군대가 직접 그렇게 그 무참히 그렇게 살해하게 되는 그 배경도 바로 그거예요. 역시 그 저 집안의 그 혈통은 저 속일 수가 없나 봐요. 그 수당의 그 손자였던 이성복 선생은 그분도 또 그 항일의 그 열렬한 투사가 됩니다. 그분은 일찍이 그 나라 망한 직후에 그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연해주에 건너가가지고 배관 박은식 선생, 나중에 그분이 이제 임시정부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그 배관 박은식 선생과 더불어서 그 청구신보라는 그 글을 한글판 그 신문도 발간하시고 그런 그 어떤 민족 그 전선에 투신을 하셨던 분이에요. 이남규의 손자이자 이충구의 아들로 일제의 낙인 찍힌 이승복. 그는 1923년 김상욱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 때도
거사 직전 김상옥에게 거처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다. 상해 임시정보와의 비밀 연락조직으로 활동하고 신간회의 발기인이기도 했던 이승복. 국내외를 오가며 펼친 그의 항일 활동은 해방의 그날까지 계속됐다. 일제시대는 예비검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요시찰 인물입니다. 늘상 집으로 이제 경찰이 오게 되고 주변에 이제 감시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8.15가 되던 해 1945년에도 3월에 서대문 형무소에 들어가 계셨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는 바람에 나오신 거죠. 그런 아버지 이승복을 보고 자란 이남규의 증손 이장원 해병대 중인. 6.25 전쟁 발발 후 소위로 임관한 이장원 중위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원산항 북쪽 황토도를 담당하는 소대장으로 부임해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아군의 지원도 없이 끝까지 섬을 방어해내고 산화한다. 그의 나이 23살, 임관한 지 2개월밖에 안 된 이장원 소위는 그렇게 선대가 그랬다.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현충원에 잠들게 된다. 선비는 죽일 수 있으되 욕볼 수는 없다. 나는 한 나라의 대관이거늘 어찌 일본의 졸개가 감히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가 그러시고 감을 타고 나서셨죠.